자, 여기 어딥니까? 사당역. 네. 자, 사당역 10번 출구. 자, 그러면 결론을 내주시죠. 예. 그래서 저는 장점이 훨씬 많다고 보고 있고, 특히 국민이들에게 강추합니다. 국민이 강추해요? 그 장점, 단점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유쾌함을 담은 생활의 더큰안 서울라이프 TV. 안내 산악회의 장점 다섯 가지. 네. 첫 번째, 승용차랑 비교를 하면 특히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니까. 네. 버스 전용 차로를 탑승을. 아, 그렇구나. 한 시간 이상 세이브됩니다. 그래요. 두 번째, 그리고 운전하는 그 수고 준다 부담 없다. 아, 그렇죠. 이게 운전자는 열심히 내려가서 또 술 안 마시고 뭐 내려와서 피곤하고. 아, 정말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터미널에 내려주는 게 아니고. 예. 등산 후 입구에 내려주죠. 그렇죠. 그리고 오. 또 하산하면. 네. 그 하산 위치에서 바로 또 픽업이 되고. 승용차로 가면 어떤, 우리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파킹하면 올라갔다가 그 자리로 돌아가요. 아, 그 원점 회귀. 들머리, 날머리, 보통은 이제 다르게 가죠. 똑같은데 다시 내려오면 재미없죠. 자, 네 번째. 이거? 네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이번에 덕유상 하는데 개인당 37,000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요? 개인 혼자서 가면 제가 찾아보니까 2만원 좀 넘어요. 편도가 왕복하면 이미 4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거기에서 다시 또 대중교통도 탄다는 거는. 터미널에서 등산로로 가려면 버스도. 네. 잘 없고. 택시 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 4명 정도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아마도 살짝 세이브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자, 그럼 다섯 번째 얘기해 주셔야죠. 등민이에게 좋은 정보. 가이드 분이 한 분 타세요. 또 그분들은 보통 이제 경험이 엄청 풍부하시니까. 네. 사전에 많은 이제 그런 경험도 알려주시고. 특히 오늘 저희는 또 지도도 받았죠. 그렇습니다. 지도도 주시고 뭐 그런 노하우 전수. 그리고 정말 등민이면 그 가이드 분 따라서 같이 가셔도 되거든요. 제가 작년 여름에 대청봉 갔을 때는 그때 엄청 더웠는데 막 소금, 뭐 캔디? 그런 것도 막 나눠줬어요. 아, 그리고 아까 그 비용 절감에서도 단체 요금 이런 것도 좀 세이브가 되는 것 같았어요. 자, 그럼 이제 안 좋은 점. 시간의 압박이 있죠. 올라갔다가 이제 하산할 때. 네. 하산해서 그 정해진 시간 안에 거기에 집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렇죠. 다시 복귀하는데. 다른 분들,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다 기다리고 계시는 꼴이 되니까 시간을 철저하게 맞춰야 돼요. 네. 출발 때도 그렇고 도착 때도 그렇고. 정상에서도 필요한 컷만 딱딱 찍고 빨리 내려와야 하는데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사실은 조금은 부족하죠. 제 지인 중에 뭐 강모 씨도 놓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혼자 저기 택시 타고 터미널 가서 버스 타고 와요. 보통 이제 웬만큼은 기다려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전화해서 뭐 10분, 20분 늦는다 이러면 제가 볼 때는 기다려주시는 것 같은데. 뭐. 두 번째는 이게 딱 그 등산을 가기 위해서 이제 모인 거다 보니까 뭔가 침묵 이런 게 전혀 없죠. 바로 이제 버스 타서 그냥 가서 떨궈주고 가고. 대화 이런 거 1도 없어요. 아, 그래요. 요즘 코로나.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졌죠, 이게. 그래서 사실 저희도 오늘 지인이 다섯 명이 같은 버스에 탔지만 그 얘기하는 자체가 남들한테 피해를 또 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기. 크게 얘기를 하면 옆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피해가 될 수가 있고, 또 그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 비말 전염. 뭐 버스에서는 뭐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휴게소에서 그냥 바로 화장실만 잠깐 갔다가 밖에서 물 먹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코스였죠. 처음 타봤는데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처음에 그냥 타서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냥 혼자 좀 목적지가 이제 잘 잤다가 그 다음에 하라는 대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뭐 본인이 좀 자신이 없으면 그 가이드님 따라서 쭉 그냥 쭉 갈 수도 있고. 실연 당했거나 뭐 실직했거나 혼자 좀 있을 필요 시간이 있다. 당일치기도 좋고 또 우리 이제 장거리로 뛰려면 모방. 전날 밤 12시 출발하는 버스도 있거든요. 안내산악회는 어떻게 찾냐? 그거 알려주셔야죠. 이게 대부분은 네이버나 다음 카페에서 산악회 검색하시면 돼요. 좋은 사람들 산악회가 있어요. 거기는 워낙에 이용객이 많아서 홈페이지가 전용으로 따로 있어요.
3일 전, 4일 전에도 하는데, 다만 이제 검증되고, 그 레퍼테이션이 좋은 데들, 그런 데 통해서 입국을 하셔야지. 네이버에 네. 검색하시면 많이 나와요. 여러분은 지금? 본격 생활레저 TV. 서울라이프 TV를 보고 계십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해주세요. 오늘 창조봉 정상에 한 두툼한 두께 10cm 이상의